승견님 가쿠베라 마차 어떻게 나왔음 좋겠어요. 키워놨는데 걷는가 아까워서 자르지도 못했는데. 가쿠베라 마차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.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별로 관심 없고요. 각성 쿠베라 마차 예전에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은 그다지. 전 지능형 그 지능 기반 장수에 별로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. 나는 보통 생명력 아니면 힘. 전형적인 남자의 장수 있잖아. 대표적으로 선무공신 이런 거에 관심 있지. 쿠베라 마차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드리면 기존에 있는 스킬이 좀 훨씬 더 개선이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. 대부분의 지능형 장수, 대표적으로 서산대사 각성 나왔을 때도 기존에 있던 서산대사의 스킬을 크게 향상해서 향상시켜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. 쿠베라 마차도 비슷할 거예요. 크게 막 뭐 쿠베라 마차가 범위형 딜러인데 갑자기 보스몹 잡이용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냥 넓은 범위와 넓은 사정거리 그리고 준수한 데미지를 가진 그런 스킬이 될 거예요. 조금 기존의 스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올 거란 얘기지. 특징은 그대로 가져가고.